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올한해 정치 분야에서도 굵직한 일들이 잇따랐습니다. 도지사 선거를 위한 입지자들의 신경전, 그리고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불출마 선언, 또 여기에 이상직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스타항공 사태와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지역 정치판을 흔들었던 주요 이슈를 이번에는 박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는 지난 1월, 검찰은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항공사 재무부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창업주 일가 비리와 총선 후원금 강요, 항공사 부실 경영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스타 항공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A씨의 범행을 포착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주시의회 의원 등 3명에게도 200만 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결국 지난 4월 유치장에 구금이 됐고 구속이 됐다 지난 10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은 지역 정가에 여러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의원은 탈당을 했지만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과 이후 입장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또 공석이 된 전주 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입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 여부였습니다. 김윤덕, 안호영 의원은 일찌감치 도지사 선거 경선을 준비하며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 입문할 때부터 뭔가 지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늘 이제 의원 생활 하다 보면 행정부 일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 책임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는 적.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뭐 중앙정부에 소통한다든가 예산 문제 또뭐 여러 가지 법령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일을 해나가는데 같은 이제 정치인들은 좀 아무래도 정치인들끼리 소통하고 협력해서 일하는 데는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송하진 지사는 아직까지도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행보와 기자회견 중간중간 언급하는 말의 맥락을 살폈을 때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선거는 경쟁입니다. 따라서 도전자가 있고 응전자가 있습니다. 현재 도전자의 윤곽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저는 방어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도전자의 윤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성을 해야 할 방어자가 먼저 한다, 안 한다, 또는 어떤 꿈을 표현하는 것은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년 출마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당내 평가 자료서를 제출하고 최근에는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출마는 사실화됐습니다. 여기에 제4의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복당을 준비 중인 유성엽 전 의원의 도지사 등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편 이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호 변호사가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도지사 선거와 전주시장 선거 판도를 일순간 바꿔놓았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가장 큰 맞수로 거론이 됐고 전주시장 3선에 도전할 경우 여러 변수는 있지만 가장 유력시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전주시장 입지자로는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와 조지훈 전 경제통상진흥원장,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유창희 전 도의장도 경선을 준비하며 세력을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1월 민주당 복당을 공식 철회합니다. 당선 이후 지난 4월부터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복당을 줄기차게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복당 철회 당시 민주당은 개파와 기득권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오후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은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민주당은 여권 대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도내 민생당과 무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복당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